저 은성태기는 미국 대륙 횡단을 하는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경찰 온 것도 보고 실부터 봐주고 다 봐주죠. 그냥 앉아있나? 내가 누가 기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메리칸 트럭커, 그들의 대륙 횡단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도 알람 소리가 어김없이 그를 깨운다. 텍사스주에서 루이지애나주를 거쳐 미시시피주까지. 오늘도 아메리카 트럭커 성택시는 1000km 이상을 달려야 한다. 새벽부터 핸들을 잡고 있는 성택시. 오늘은 조수석이 텅 비었다. 성택시의 표정이 어두운 건 바로 아내 창선 씨가 아프기 때문이다. 안 아파. 계속 애를 좀 미리 세게. 그래야 어깨가 다 풀리지. 아유. 멋있게 하라고, 멋있게 하라고. 사안에서는 네. 이게 최고야, 이게. 아이고, 아파. 이렇게. 내라. 아, 이렇게. 20개 내라, 20개. 성택 씨도 아픈 몸으로 달리는 중이다. 아니,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바빠서 새벽 4시까지. 그래도 눈이 침침하다며. 갈 때까지는 가고. 아, 가면서도 할 수 있어. 눈이 침침한 건 당뇨 때문이다. 앞에 봐라. 294 알아. 294. 그럼 300이네. 300이야. 규칙적인 식사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운동은 꿈도 못 꾸니 성택 씨의 혈당은 계속 높아만진다. 그래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트럭커의 삶도 좋은 순간이 있다. 야, 이건 완전히. 와, 이제 바다 같아, 그죠? 바다라. 아니다. 처음에 이거 타워 이제 갈 때는 막 세상에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 너무 넓어가지고 가도 끝이 없고 진짜 나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그렇다고 조수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이 하나 줄게. 오이 세 개밖에 안 샀다. 딱 세 개. 졸릴 때 먹는 거야, 이거는. 나 새벽 가자 하면 사는데. 어우, 시원하네. 냉장고가 슬슬 빈다, 냉장고가 슬슬 비어. 냉장고가 슬슬 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으니까. 곧
내가 하는 거고. 아내가 주는 건 뭐든지 맛있는 성택 씨. 그런데 성택 씨 얼굴을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최악의 교통체증. 트럭커들이 제일 싫어하는 순간이다. 이참에 성택 씨는 볼일을 좀 보기로 했다. 마누라, 여기서 장 보고 가자. 장 뭐 그렇게 많은데 뭘 또 장을 봐? 김치가 없잖아. 제일 중요한 김치가. 김치 없이는 밥도 라면도 못 먹는 성택 씨. 결국 김치를 구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왔다. 반대로 가야 돼요? 한인타운을 전전하다 간신히 김치를 판다는 마트의 약도 한 장을 얻었다. 아유, 친절하네. 네. 너무 친절해. 전혀 아니네. 반대쪽으로 와서? 근데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빨리 김치를 사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성택 씨. 얼핏 들어도 심상치 않은 소리. 12년 무사고 트럭커 성택 씨도 움찔하는 순간이다. 성택 씨의 대형 트럭이 좁은 도로에 커브를 돌다 바위에 걸리고 만 것이다. 차가 못하는 걸 보았잖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래도 김치를 포기하지 않는 성택 씨. 김치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럴 때 아내의 말에 아랑곳도 않는 성택 씨다. 간신히 마트에 도착했는데. 안 올 거요? 장 보러 가는데. 안 가, 안 가, 안 가. 성택 씨는 아내가 불만스럽다.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가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내 역시 불만이 가득하다. 김치. 김치요, 김치. 나는 막 이런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먹어. 좀 못할 거야, 어쨌든. 열받다네. 어? 아내와 싸우면서 어렵게 찾아갔건만 김치를 구하지 못해 빈손인 성택 씨. 결국 폭발하고야 만다. 급기야 달리는 것도 중단했다. 새벽부터 잘 달리던 성택 씨의 차는 댈러스의 길 한복판에 멈췄다. 성택 씨는 트럭 뒤에서 낮잠으로 화를 달래는 중이다. 지금은 이렇게 다퉜어도 오직 사랑 하나만 보고 만난 이들이었다. 둘 다 미국 땅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고 만난 재혼이었다. 여자는 8살 연상이었고 남자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온 버스 운전기사였다. 12번 자석버스 개포동에서 성산동 다니고 14번은 저기 일원동에서 반포대교 대교로 해가지고 서울역 돌아오는 거죠. 네. 또 뭐 참 버스도 재밌게 했습니다. 운전이 즐겁다는 남자의 트럭은 싸늘함이 맴돈다. 그런데 아내, 남편의 안경을 닦고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남편을 챙기는 아내. 아내는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성택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두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일어난 성택 씨. 말 없이 재할 일만 한다. 양치질이 급한 건 아닌데. 다시 출발이다. 비록 싸우기는 했지만 조수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 아내는 묵묵히 남편의 간식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말 없이 전하는 화해의 표시다. 두 번째 화해의 표시를 준비하는 아내. 이번에는 피자다. 이번에도 얼른 받아든 성택 씨. 이것으로 부부의 냉전은 끝났다. 이제 냉랭했던 트럭엔 다시 온기가 돈다. 뒷자리를 맴돌던 아내가 조수석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빗방울이 굵어지고 앞을 보기도 힘들지만 낮의 시간을 허비했기에 쉬어갈 수가 없다. 부부가 트럭 스톱에 들른 건 밤이 깊어서였다. 주유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면 넣으면 한 800불, 1000불 이렇게 들어가죠. 한 3500불에서 4000불 정도. 왕복 400만 원이 넘는 기름값. 혀를 내두를 금액이지만 성택 씨 같은 회사 소속 트럭커는 기름값을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 자기야, 여기 잘 거야? 여기 자? 아내는 트럭 스톱 주차장에서 자는 걸 반긴다. 숙소에 가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고 잠들 때가 불편하지. 그리고 뭐 피곤하니까 눈 뜨면 아침인 거 뭐 눈 뜨면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트럭 스톱에 오면 좋은 점이 또 있다. You going to Alabama? Yeah, yeah. Where you pick up your load? Go California. California? Long Beach. Long Beach. Huh? Yeah. Wow. 다른 트럭커들을 만나 소다도 떨고 사는 얘기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Dinner? Yeah, my dinner. Yeah, it's okay. 얘기를 들어보면 트럭커의 삶은 다들 비슷비슷하다. I've been driving today. I drive 9 o'clock. I drive 8 hours. And I sleep here tonight in my truck. I like Korean barbecue, my friend. You have a safe trip, huh? Oh, yeah, good. Okay, be safe. We'll see you later. Take care. 감사합니다. Bye-bye. 성택 씨 부부가 오랜만에 트럭 스톱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 Shower? 트럭 스톱의 휴게소는 주유를 하고 얻은 쿠폰으로 샤워도 빨래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곳이다. 갈 길은 멀고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보니 공짜 샤워도 마다해온 성택 씨 부부. 기억있어. 오늘은 벼르고 별러 들렀다. 사실 더 이상 씻는 걸 미룰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지금 3일 만에 씻는 거지. 가려워서 씻어야 돼. 그 등 맨날 긁고 이거 안 닦아서 그렇구나. 발도 좀 닦고. 아니 이제 이렇게 물걸레 같은 거 있는데 일회용 아기들 저기 기저귀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런 걸로도 닦는데. 트럭커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다. 언제 또 이렇게 다시 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시원하다. 더워져. 매일 해야 되는 거지 원래 타월을. 아이고 전이 보들보들했잖아. 창선 씨의 발걸음에서 상쾌함이 묻어난다. 어이 언제 왔어? 어? 좀 깨끗하나? 아이. 어? 많이 보던 사람이라. 저녁은 돼지고기를 곁들인 김치찌개. 마지막 김치다.
됐나 쳐? 어. 아 그리고 이거 다 비워버려도 이거 하나 비워. 이 김치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건만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잊은 지 오래다. 여보 이거 움직일 때 조심해라. 아니 너 브라보. 궁디 이거 뒤에 딱 가면 또 난리 난다. 이쁜 궁디 또 볼에 그것도 김치찌개 뒤에 가지고. 어이. 가위 하나면 다 돼. 진짜 우리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그자. 어? 무슨 먹는 거야? 엄마 신나서 먹는다. 신나서 먹는다. 김치 완전 익었네. 맛있어. 부부 사이가 좋으니 저녁은 꿀맛이다. 원동기. 원동기? 기술. 술래잡기. 기관차. 기관차 그래 진짜. 기관차. 차도. 돌멩이. 이만기.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단함을 잊어가는 부부. 아직도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틀이나 남아있다. 화물을 싣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트럭으로 분주한 적재장. 이곳에 강식 씨의 트럭이 들어왔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강식 씨는 운전석에 앉아 내릴 생각을 안는다. 로딩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꽤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 2시가. 빨리 씻고 어디 가야 되는데. 기다림이 끝난 모양이다. 야, hey. There's going to be a Honda truck come out in a few minutes. When he moves out, you go in that door. Okay, what's your number is it? I don't know, but the trailer's going to have Honda wrote down the side of it. Honda. Yes. Okay. 드디어 강식 씨 차례가 됐다. 게이트에 트럭을 주차하면 화물 적재소와는 분주해진다. 모두 트럭커들이 싣고 갈 화물들이다. 남자라면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고급 오토바이들. 이번 화물은 최고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다. 짐을 싣고 나면 회사에 보고를 하고 밤이든 낮이든 달려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강식 씨의 일이다. 달리다 지친 강식 씨가 잠자리를 찾아왔다. 아무리 피곤해도 밥은 먹기로 했다. 이제 소형 밥솥. 오랜만에 밥을 지어 먹기로 한 강식 씨. 쌀을 씻는 건 생략. 대충 눈대중으로 물만 붓는 게 그만의 밥 짓기다. 꼭 꺼내지. 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강식 씨는 빵보다 밥을 찾는 한국인이다. 20년 넘게 이민 생활을 했다지만 아직도 밥 한 숟가락에 김치를 얹어 먹는 게 최고다. 그래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나와서 이렇게 혼자 먹으면 좀 쓸쓸하고 처량하고. 강식 씨의 밥상은 치우는 것도 쉽다. 물로 헹구고 휴지로 쓱쓱 닦는 것이 강식 씨만의 간편한 설거지법. 이 설거지를 못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로 깨끗이 닦아서 보관한 다음에 또 써먹어야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 강식 씨가 하는 건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 음악을 좋아해서만은 아니다.
트럭 스탁하면은 옆에 있는 트럭들이 공회전을 하니까 웅웅웅 아주 시끄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가지고 그냥 음악 소리 반 그냥 엔진 소리 반 이렇게 듣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그래도 음악을 틀어놓으니 싸늘한 잠자리가 조금은 아늑하게 느껴진다. 아, 영하 16도예요. 영하 16도. 강식 씨의 고단한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난다. 다음 날 아침 강식 씨의 기척이 들리지 않는 트럭에 회사에서 강식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작은 소리였는데도 강식 씨가 벌떡 일어났다.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다. Oh, yeah, my name is Ken. Oh, it's exciting. I made a trip before also, a little bit, not much. But this long-haul trip is really exciting because I can see all over the North American cities. It's very tight, huh? Very tight, but we have to manage it. Huh? 강식 씨와 함께 트럭에서 지내며 일을 배울 조수가 들어온 것이다.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좁았던 트럭은 조수의 짐으로 꽉 차버렸다. It is a new truck and the truck I had before is messy, no space. Comparative to that, it's really good. Is a... Oh, okay. Oh, I'll do this. I'll do this. You sit. You sit. Okay. Yeah. You sit. You sit. Yeah, yeah, 의욕이 넘치는 초보 트럭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는 조수에게 트럭 일은 막다른 선택이었다. When I came here as an immigrant, it is very, very tough to get a job here. When I got a job, I continue maybe 1 year, then lay off, the business go down, they lay off. Again, maybe another company, I find another company, 1.5 year, laid off, 6 months, laid off, like that stuff. 이제 강식 씨의 트럭은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난 모르는 이들이 만나 함께 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안에서 그냥 함께 24시간 붙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운전하고 둘이 붙어있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함께 달린 지 2시간 만에 뒷자리에 물러나 점심을 즐기는 조수. 강식 씨에겐 함께 먹자는 말도 없다. 나도 괜찮아. 다 그런. 나도 내 운전할 때 나도 뒤에 가서 뭐 그래야 시간 걸려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는 조수 속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침대에 누워 여행 기분을 만끽하는 조수. 운전하는 강식 씨는 아랑곳 않더니 결국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트럭은 3시간을 더 달렸다. 마침내 조수가 일어나자 강식 씨가 뒷자리로 왔다. 뜨끈한 국물 먹고 싶으니까 여기 지금 휴게소에서 쉬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가야죠. 끼니는 라면이다. 냄비도 가스레인지도 없는 강식 씨의 라면 조리법은 생수에 라면과 스프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익히는 것. 이렇게 해도 제법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다. 계란 탁, 파 송송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김치하고 먹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트럭에서 먹는 라면은 꿀맛이다. 그런데 이 맛을 조수도 아는 모양이다. Spicy or hot? Hot. Yes. This noodles itself is hot. It's very delicious and very spicy, hot. You know, I'm from India, so Indians are the food habit is like same, like spicy, some hot, you know. 출발을 앞둔 트럭 운전석에 큰 변화가 생겼다. Okay, this truck I never drove before. Yeah, just take your time. 초보 운전수에게 핸들을 맡긴 것이다. 아직은 서툴지만 조수는 강식 씨와 이 고단한 여정을 함께 나눌 사람이기 때문이다. 로드가 준비가 안 돼서 아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을 하는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경찰 온 것도 보고 실부 때 봐주고 잡아주죠. 그냥 앉아있나? 내가 유학기사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아메리칸 트럭커, 그들의 대륙 횡단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도 알람 소리가 어김없이 그를 깨운다. 텍사스주에서 루이지애나주를 거쳐 미시시피주까지. 오늘도 아메리카 트럭커 성택 씨는 1000km 이상을 달려야 한다.
새벽부터 핸들을 잡고 있는 성택 씨. 오늘은 조수석이 텅 비었다. 성택 씨의 표정이 어두운 건 바로 아내 창선 씨가 아프기 때문이다. 배가 아파. 가슴에 일이 좀 일이 세게. 그래야 어깨가 다 풀리지. 아유. 멋있게 하라고, 멋있게 하라고. 성택 씨도 아픈 몸으로 달리는 중이다. 아니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바빠서 새벽 4시까지. 근데 눈이 침침하다며. 이렇게 갈 때까지는 가고. 아, 가면서 다 할 수 있어. 눈이 침침한 건 당뇨 때문이다. 앞에 봐라. 294다. 294. 그럼 300이네. 300이야. 규칙적인 식사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운동은 꿈도 못 꾸니 성택 씨의 혈당은 계속 높아만진다. 그래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트럭커의 삶도 좋은 순간이 있다. 야, 눈 왔네. 와, 이제 바다 같아, 그죠? 바다라. 처음에 이거 타워 이제 갈 때는 막 세상에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 너무 넓어가지고 카드가도 끝이 없고 진짜 나 혼자 거기 아까울 정도로. 그렇다고 조수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이 하나 줄게. 말봐 얼마? 오이 세 개밖에 안 샀다. 딱 네 개. 졸릴 때 먹는 거야 이거. 가자 하면 사는데. 어우 시원하네. 냉장고가 슬슬 빈다. 냉장고가 슬슬 비어. 냉장고가 슬슬 빈다. 맛있는 거 맛봤으니까 이거 내가 하나 먹고. 아내가 주는 건 뭐든지 맛있는 성택 씨. 그런데 성택 씨 얼굴을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최악의 교통체제. 트럭커들이 제일 싫어하는 순간이다. 이참에 성택 씨는 볼일을 좀 보기로 했다. 마누라, 여기서 장 보고 가자. 장 먹을 거 많은데 뭘 좀 장을 봐? 김치가 없잖아. 제일 중요한 김치가. 김치 없이는 밥도 라면도 못 먹는 성택 씨. 결국 김치를 구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왔다. 반대로 가야 돼요? 한인타운을 전전하다 간신히 김치를 판다는 마트의 약도 한 장을 얻었다. 아유, 친절하네. 너무 친절해. 전혀 반대쪽으로 와서? 근데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빨리 김치를 사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성택 씨. 얼핏 들어도 심상치 않은 소리. 12년 무사고 트럭커 성택 씨도 움찔하는 순간이다. 성택 씨의 대형 트럭이 좁은 도로에 커브를 돌다 바위에 걸리고 만 것이다. 차가 몇 대 안 될 것 같잖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래도 김치를 포기하지 않는 성택 씨. 김치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럴 때 아내의 말에 아랑곳도 않는 성택 씨다. 간신히 마트에 도착했는데. 안 올 거요? 장 보러 가는데. 안 가.
성택 씨는 아내가 불만스럽다.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가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내 역시 불만이 가득하다. 김치! 김치요, 김치. 나는 막 이런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안 갔어. 좀 못할 거야, 어쨌든. 열받게 하네. 어? 아내와 싸우면서 어렵게 찾아갔건만 김치를 구하지 못해 빈손인 성택 씨. 결국 폭발하고야 만다. 급기야. 달리는 것도 중단했다. 새벽부터 잘 달리던 성택 씨의 차는 댈러스의 길 한복판에 멈췄다. 성택 씨는 트럭 뒤에서 낮잠으로 화를 달래는 중이다. 지금은 이렇게 다퉜어도 오직 사랑 하나만 보고 만난 이들이었다. 둘 다 미국 땅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고 만난 재혼이었다. 여자는 8살 연상이었고 남자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온 버스 운전기사였다. 12번 자석버스 개포동에서 성산동 다니고 14번은 여기 저 일원동에서 반포대교 대교로 해가지고 서울역 돌아오는 거죠. 네. 또 뭐 참 버스도 재밌게 했습니다. 옛날에. 운전이 즐겁다는 남자의 트럭은 싸늘함이 맴돈다. 시원하다. 갈 것 같아. 매일 해야 되는 거지 원래 타워를. 아이고 전이 보들보들했잖아. 창선 씨의 발걸음에서 상쾌함이 묻어난다. 어이 언제 왔어? 어? 좀 깨끗하나? 어이 어? 많이 보던 사람이라. 저녁은 돼지고기를 곁들인 김치찌개. 마지막 김치다. 됐나, 쳐? 어. 아, 그리고 이거 다 비워버려. 이거 하나 비워버려. 이 김치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건만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젠 지 오래다. 여보, 이거 움직일 때 조심해라. 아, 너 브라보. 궁디 이거 뒤에 딱 하면 또 난리 난다. 이쁜 궁디 또 볼에 그것도 김치찌개 뒤에 가지고. 어이. 가위 하나면 다 돼. 진짜 우리 맨날 일고 다니는데. 그자. 어? 무슨 먹는 거야? 엄마 신나서 먹는다. 신나서 먹는다. 김치 완전 익었네. 맛있어. 부부 사이가 좋으니 저녁은 꿀맛이다. 원동기. 원동기? 기술. 술래잡기. 기관차. 기관차는 진짜. 기관차. 차도. 돌멩이. 이만기.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단함을 잊어가는 부부. 아이 그 너무 싫어. 아직도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틀이나 남아 있다. 화물을 싣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트럭으로 분주한 적재장. 이곳에 강식 씨의 트럭이 들어왔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강식 씨는 운전석에 앉아 내릴 생각을 안는다. 로딩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꽤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 두 시간. 빨리 씻고 어디 가야 되는데.
기다림이 끝난 모양이다. 야, 하이. There's going to be a Honda truck come out in a few minutes. When he moves out, you go in that door. Okay, what's your number is it? I don't know, but the trailer's going to have Honda wrote down the side of it. Honda? Yes. Okay. 드디어 강식 씨 차례가 됐다. 게이트에 트럭을 주차하면 화물 적재소와는 분주해진다. 모두 트럭커들이 싣고 갈 화물들이다. 남자라면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고급 오토바이들. 이번 화물은 최고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다. 짐을 싣고 나면 회사에 보고를 하고 밤이든 낮이든 달려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강식 씨의 일이다. 달리다 지친 강식 씨가 잠자리를 찾아왔다. 아무리 피곤해도 밥은 먹기로 했다. 이제 소형 밥솥. 오랜만에 밥을 지어 먹기로 한 강식 씨. 쌀을 씻는 건 생략. 대충 눈대중으로 물만 붓는 게 그만의 밥 짓기다. 꼭 여기 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강식 씨는 빵보다 밥을 찾는 한국인이다. 20년 넘게 이민 생활을 했다지만 아직도 밥 한 숟가락에 김치를 얹어 먹는 게 최고다. 그래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나와서 이렇게 혼자 먹... 그런데 아내, 남편의 안경을 닦고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남편을 챙기는 아내. 아내는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성택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두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일어난 성택 씨. 말 없이 재할 일만 한다. 양치질이 급한 건 아닌데. 다시 출발이다. 비록 싸우기는 했지만 조수회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 아내는 묵묵히 남편의 간식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말 없이 전하는 화해의 표시다. 두 번째 화해의 표시를 준비하는 아내. 이번에는 피자다. 이번에도 얼른 받아든 성택 씨. 이것으로 부부의 냉전은 끝났다. 이제 냉랭했던 트럭엔 다시 온기가 돈다. 뒷자리를 맴돌던 아내가 조수석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빗방울이 굵어지고 앞을 보기도 힘들지만 낮에 시간을 허비했기에 쉬어갈 수가 없다. 부부가 트럭 스톱에 들른 건 밤이 깊어서였다. 주유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면 넣으면 한 800불, 1000불 이렇게 들어가도 한 3500불에서 4000불 정도. 왕복 400만 원이 넘는 기름값. 혀를 내두를 금액이지만 성택 씨 같은 회사 소속 트럭커는 기름값을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 자기야, 여기 잘 거야? 어. 이거 자? 아내는 트럭 스톱 주차장에서 자는 걸 반긴다. 숙소에 가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고 잠들때가 불편하지. 그리고 뭐 피곤하니까 눈 뜨면 아침인 거 뭐 눈 뜨면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트럭 스톱에 오면 좋은 점이 또 있다. You going to Alabama? Yeah, yeah. Where you pick up your load? Go California. California? Long Beach. Long Beach. Huh? Yeah. Wow. 다른 트럭커들을 만나 소다도 떨고 사는 얘기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dinner. Yeah, my dinner. Yeah, yeah, it's okay. Mm-hmm. 얘기를 들어보면 트럭커의 삶은 다들 비슷비슷하다. Mm-hmm. I've been driving today. I drive 9 o'clock. I drive 8 hours. And I sleep here tonight in my truck. I like Korean barbecue, okay, my friend. Yeah. You have a safe trip, huh? Oh, yeah, good. Okay, good. Be safe. We'll yeah. see you later. Take care. 감사합니다. Bye-bye. 성택 씨 부부가 오랜만에 트럭 스톱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 트럭 스톱의 휴게소는 주유를 하고 얻은 쿠폰으로 샤워도 빨래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곳이다. 갈 길은 멀고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보니 공짜 샤워도 마다해온 성택 씨 부부. 귀여워. 오늘은 벼르고 별러 들렀다. 사실 더 이상 씻는 걸 미룰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지금 사흘 만에 씻는 거지. 가려워서 씻어야 돼. 그 등 맨날 긁고 이거 안 닦아서 그렇구나. 발도 좀 닦고. 아니 이제 이렇게 물걸레 같은 거 있는데 일회용 아기들 저기 기저귀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런 걸로도 닦는데. 트럭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다. 언제 또 이렇게 다시 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먹으면 좀 쓸쓸하고 처량하고. 강식 씨의 밥상은 치우는 것도 쉽다. 물로 헹구고 휴지로 쓱쓱 닦는 것이 강식 씨만의 간편한 설거지법. 이 설거지는 못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로 깨끗이 닦아서 보관한 다음에 또 써먹어야죠.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 강식 씨가 하는 건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 음악을 좋아해서만은 아니다. 클래식 음악을 트럭 스탁하면은 옆에 있는 트럭들이 공회전을 하니까 아주 시끄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가지고 그냥 음악 소리 반, 그냥 엔진 소리 반 이렇게 듣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그래도 음악을 틀어놓으니 싸늘한 잠자리가 조금은 아늑하게 느껴진다. 아, 영하 16도에 영하 16도. 강식 씨의 고단한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난다. 다음 날 아침. 강식 씨의 기척이 들리지 않는 트럭에 회사에서 강식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작은 소리였는데도 강식 씨가 벌떡 일어났다.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다. They told I'm with you for training. Oh, yeah. My name is Ken. Oh, it's exciting. I made a trip before also, little bit, not much, but this long haul trip is really exciting because I can see all over the North American cities. It's very tight, huh? Very tight. But we have to manage it. 강식 씨와 함께 트럭에서 지내며 일을 배울 조수가 들어온 것이다.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좁았던 트럭은 조수의 짐으로 꽉 차버렸다. It is a new truck and the truck I had before is messy, no space. Comparative to that, it's really good. He's a
Any gear there? Oh, okay. Oh, I'll do this. I'll do this. You sit. Okay. Yeah. You sit. You sit. Just touch the ground. Yeah, yeah, I know. 의욕이 넘치는 초보 트럭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는 조수에게 트럭 일은 막다른 선택이었다. When I came here as an immigrant, it is very, very tough to get a job here. When I got a job, I continue maybe 1 year, then lay off, the business go down, they lay off. Again, maybe another company, I find another company, 1.5 year, laid off, 6 months, laid off, like that stuff. 이제 강식 씨의 트럭은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난 모르는 이들이 만나 함께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안에서 함께 24시간 붙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운전하고 둘이 붙어있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그게 힘들어요.